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입니다. 지금 뭐 계속 우리나라도 비가 오고 있는데요. 차이나에도 어마어마한 물폭탄이 연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제가 며칠 전에도 보도해드렸다시피 이 산사태는 무너질 것이냐, 붕괴될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건인데요. 우리보다 차이나인들이 더 걱정이 당연히 심하겠죠. 자, 그런데 개미가 지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차이나 본토에 이 양자강 북부까지 올라가서 엄청난 물폭탄을 때리는데요. 아직까지 태풍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서 엄청난 물폭탄을 내리쏟고 있는데요. 또 이제 그 4호 태풍이 생겼다가 그냥 소멸되고 말았어요. 이 어디냐 하면은 대만 북동쪽에서 소멸되고 말았는데 5호 태풍은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5호 태풍은 미국에서 제출한 이름이고요. 그 이름은 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미국의 흔한 여성 이름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야말로 영어권 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마리아. 5호 태풍 마리아가 똑같이 개미와 같은 루트로다가 차이나 본토를 때릴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윈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윈디를 새 탭을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윈디. 자, 새 탭을 열어서 윈디를 보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대만 쪽에서 이렇게 올라간 태풍이 이까지 올라가서 지금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서 엄청나게 물폭탄을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산사태입니다. 산사태. 야, 이거 뭐 만만치가 않아요. 자, 여기를 때리고 있는데 지금요. 여기 보시면은 물론 뭐 새빨갛게 때리는 데는 산사태만이 여기가 산사태인데 산사태이 여기서부터 시커먼 게 이게 다 물입니다. 이게 이만큼이 물인데. 산사템 여기 남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때리는데 바람은 전부 이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만 그러냐? 일주일 내내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비구름이 계속 올라가죠? 아주 작살을 냅니다. 여기 산사템이 이렇게 댐이에요. 이창시. 일주일 내내 산사템에 물을 아주 폭탄을 때리고 있습니다. 야, 진짜 뭔 일이 나도 오지게 날것 같고요. 뭔 일이 나도 오지게 날것 같아요. 이번 주에 가장 위험한 주가 될 것이다. 이런 윈디의 예보를 보고요. 자, 이번 주에 참 큰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는 겁니다. 데이너 김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십시오. 자, 요것이 지금 현재 태풍 이죠. 태풍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가지고 물폭탄을 그냥 세리고 있습니다. 산사태 이론에 때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태풍 개미가 여기 필리핀 그러니까 동쪽에서 필리핀 남동쪽에 생겨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꺾을 줄 알았는데 그냥 대만 북부를 때리고 복건성을 때리고 그대로 올라가서 지금 산사태 양자강 일대를 완전히 작살을 내고 있어요. 요것이 바로 태풍 개미. 태풍 개미죠. 태풍 개미가 이렇게 작살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태풍 독수리도 거의 같은 궤적으로다가, 물론 그때는 희한하게도 대만은 전혀 안 때렸어요. 때렸는데, 올해 이 태풍 개미는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속되는 비구름이 또 몰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97W라고 써놓은 거 있죠. 요게 바로 5호 태풍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은. 요게 태풍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5호 태풍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조인트 타이푼 워닝 센터. 줄여서 JTWC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미국 해군이 이 태평양 지역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도가 보이죠, 여러분? 인도. 여기 인도가 보이죠? 인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JTWC, Joint Typhoon Warning Center이 가장 정확해요. 미군은 전 세계를 상대로 작전을 하기 때문에 태평양 해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평양 함대가 이 JTWC의 기상 정보를 가지고 작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이 JTWC 이 기상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같이 쓰는 겁니다. 자, 이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예. JTWC.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미 해군. 미국 해군은 이제 글로벌이죠, 완전히. 예, 글로벌 사이트죠. Joint Typhoon Warning Center라고 나와 있는데 요 사진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보시면은 97W. 지금 예, 태풍 3호 타이푼은 여기까지 올라가고 지금 비를 때리고 있는데요. 4호는 여기 생기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5호는 지금 여기 아직 5호는 아니라고 해요. 이게 이제 태풍으로 되면은 예, 똑같은 경로를 따라서 여기 지금 대만이 여기 있습니다. 대만을 때리고 그야말로 여기 복건성을 때리고 그대로 양자강 쪽으로 여기가 이제 여기 약간 누르스름한 거 보이시죠? 이게 예, 양자강에서 흘러나온 그 황토물입니다. 항상 여기는 이게 뭐 노란 황토물이 흘러가죠. 여기가 이제 양자강 최하류인데 일로 그냥 그대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더 크게 보면은 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예,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예, 진짜 양자강이 상당히 위험한 예,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 양자강 중류에 있는 산사댐은 진짜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뭐 차이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은 안타깝지만은 이 CCP, 차이나 커뮤니티 파티, 이 차이나 공산당이 너무나 전 세계에 악마 짓을 하니까 천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5호 태풍은 이름이 예, 3호 태풍은 예, 개미였죠. 우리나라가 진 이름입니다. 4호 태풍은 그냥 없어졌어요. 생겼다가 없어지고 말았고, 5호 태풍은 예, 서양권에서 흔한 이름, 뭐 프랑스, 독일, 뭐 미국 다 마찬가지예요. 흔한 이름,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이 마리아라는 이름입니다. 여성의 이름이죠. 이 마리아가 연속적으로 그야말로 이 복건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오면서 양자강 수계를 때린다면 충분히 이 산사댐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 뭐 아까 동영상 보셨다시피 무지막지하게 지금 비폭탄을 때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자, 여기가 지금 예, 비 바람인데요. 일주일치를 한번 미리 보시면은 산사댐 수계를 막 폭격적으로, 여기 산사댐입니다. 여기 이렇게 예, 시커먼 게 이게 다 물이에요. 깊이 고여 있기 때문에 물이 엄청 많은데 일주일 내내 산사댐 수계를 그야말로 조져버립니다. 완전히 예, 또 명확하게 드러나죠. 산사댐이 시커멓게 이게 물이에요. 이게 500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 물 자체가 일주일 내내 작사를 내는데 과연 산사댐이 이번 주일을 넘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위험이 듭니다. 뭐 밑에는 이미 물바다가 됐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났고 수백만 명이 이미 그 이주민이라 해나요, 그 재난을 피해서 도망갔고요. 산사댐도 더 이상 무너질 위기 때문에 뭐 최대 방류를 때렸습니다. 최대 방류를 때리는데 일주일 내내 또 물을 때리니까
최대 방류를 해도 그 위험 수위를 넘어서 그냥 산사태미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처럼 무너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뭐 그야말로 이 오태풍의 이름도 말이 안 돼. 신의 결정을 기다려야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 차이나 인민들에게는 피해가 없어야 되지만 저 악랄하고 사악한 CCP, 차이나 커뮤니스트 파티는 천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응당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